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라이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NHD 농협 시즌 무어 3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46만원. 네, 잉글랜드 출신, 86의 오버로 갖고 있고 센터백 중앙 수비수입니다. 급여 15, 178cm, 72kg,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70, 슛 60, 패스 73, 드리블 74, 수비 90, 피지컬 82 되겠습니다. 개인기 2성, 명성은 유명 선수고요. 특성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가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좀 느린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짧은 패스 83, 네. 긴 패스 87, 후방에서 빌드업을 좀 할 줄 아나 보네요. 볼 컨트롤 83, 민첩성 84, 오, 민벨은 어느 정도 있네. 반응 속도 89, 민첩성 84, 밸런스 82, 반응 속도 89, 대인 수비 91, 쳐다주세요. 태클 90, 가로채기 92, 헤더 85, 슬라인 태클 89, 몸싸움 81, 몸싸움 조금 약하네. 스태미너 93, 많이 뛸 수 있고, 점프 83, 침착성 92 되겠습니다. 침착하고 스태미너 많이 뛸 수 있고 태클이 좋아요. 태클이 우수합니다. 헤더도 나쁘지 않고요. 가로채기도 좋고 수비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무호 선수가 급여 15짜리 은카는 얼마일까요? 200만원. 1카는 20만원. 1카 써도 뭐 나쁘지 않은 수비력이긴 합니다. 자, 3카 리뷰 인게임에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도와주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 팬 카리우스, 우주님께서 네, 도와주실 것 같고요. 네, 우주님은 최대한 제 무어 선수를 제끼려거나 아니면은 무어 선수의 뒷편으로 이제 킬패스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은 지양하고 무어 선수의 수비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수비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어. 아, 네. 자, 이거 뗐나요? 아, 이거 느려서 느린 게 또 단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껴졌다고 봐야 됩니다. 제껴졌다고. 네, 지금 리뷰를 위해서 좀 약간 해주셨는데 제껴졌다고 봐야 돼요. 네. 센터백으로 놔두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백만 놔두고 우리가 수비 라인을 또, 아니 그 사이에서도 이제 수비 라인을 본다는 게 아니라 무어 선수의 수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방패 최진철. 그렇죠, 살짝 뺏기고 상대방이 와요.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좋아요. 무어는 뭐 깔끔한 태클은 괜찮네요. 긴 패스도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최성용. 네. 김코리아 이천수. 연결되네요. 김진수. 자, 뺏겼어요. 상대방 옵니다. 아, 여기서 발이 닿지 않았네요. 네. 아유. 골대 뽀사지겠어요. 네. 무호 선수의 체감은 어떨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완전 뭐 느린 편도 아니고, 근데 수비할 때의 체감은 또 다른 이야기죠. 오, 긴 패스 정확한 거 봐. 네, 좋아요. 차범근 올려줍니다. 손흥민 슈팅. 아유 씨.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무어. 네, 무어가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네, 상대방의 실수였고요. 팀 코리아 최진철. 그렇죠. 자, 자연스럽게. 아, 여기서 네, 이거는 제가 태클의 방향을 잘못 가져간 게 팬입니다. 태클 방향을 잘 가져가고 올바른 태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뺐냐 못 뺐냐는 무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담고 싶거든요. 쉽지만 않습니다. 네. 패스 되게 잘하네요, 무어. 후방에서 역습을 나갈 때 좀 도움을 많이 주겠는데요. 태클 좋아요. 네, 이 상태에서 태클 좋습니다. 네, 무호는
패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빨리 또 연결해줘야 되는데 빠르고 또 정확하기도 한 편이고. 그렇죠. 아 가로채기 좋아요. 이게 뭐의 능력이죠? 네. 어 좋아요. 그렇죠. 어 네. 볼 따내옵니다. 자 무어. 자, 자 돌아와야죠. 무어.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가 네 됐죠. 자 무어를 제끼나요? 어 네. 무어가 그래도 지금 방금 어깨를 집어넣고 버텨줬기 때문에 동료 수비수들이 커버링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팀플레이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어의 모습. 자 이때에요. 아 네 들어옵니다. 어 크로스 찬스. 무어! 아 무어 쪽으로 안 갔어요. 네. 자 이번엔 한번 크로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자 크로스 찬스입니다. 아 좀 길었어요. 네 첸철 쪽으로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자 상대방이 측면을 공략합니다. 좋아요. 네 자 무어가 가운데 있죠. 아 네 좀 멀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막 무어를 좀 최대한 공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까비. 좋았어요. 자 이런거 빨리 따내야죠. 어 좋아요. 아 무어 또 이게 또 무어의 숨겨진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 능력치 좋은 선수들 보면은 뺏겨도 자기 발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두둥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능력치 좋은 애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뺏겨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무어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네 슈팅 막아냅니다. 네 네 경기 끝. 아 예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무호 선수 일단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우 네 자 뺏겼어요. 자 안쪽으로 쳐들어온대요. 무호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게 끌어서 그런거지 방금 속도의 차이가 났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태클은 괜찮아요. 아, 네. 킬패스 좋습니다. 무호의 킬패스. 좋아요. 아, 까비. 뭐 이런 무호를 활용한 이런 역습 찬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호 덕분에. 아, 무호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킬패스. 좋습니다. 이천수. 네. 뭐 이런 식으로 역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또 옵니다. 다시 또 와요. 자 무호 크로스죠. 자 무호입니다. 그렇죠. 헤딩 나이스 헤딩. 네 슈팅 막아냅니다. 일단 무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어떤 패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이런 패스가 가능하다는 거. 한 방에 또 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태클이나 가로채기가 또 우수한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스피드. 민벨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스피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 지금도 약간 가로채기 하려고 하죠. 네. 능력치가 안 좋은 애들은 이거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패스가 가든 말든. 네. 무어의 영역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가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방금 장면이었고요. 네. 근데 얘는 빌드업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아유, 얘 제가 잘못하다 뺏겼네요. 네. 괜찮아요. 자 여기서 아, 자 옵니다. 네.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는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가요? 무호한테 주고 싶은데요. 김진수. 네. 아유, 이거는 저쪽 예, 멀리 있던 이천수 윙어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자, 계속해서 무호를 공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호의 태클력은 어디까지인지. 크로스 위주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나이스 컷 좋아요. 밀어냈고요. 아 네 크로스 올리고 갑니다. 아 기성용이 또 킥이 정확하죠. 자 무어 헤딩. 네 또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성용이
그렇죠. 자, 자연스럽게 뺏겨야죠. 네. 자, 무어의 헤딩 경합 능력을 보는 건데요. 오! 야. 애들이 되게 판타지가네요. 자, 여기서 네, 자연스럽게 뺏기고 좋아요. 자. 크로스 찬스. 네,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아유, 까비. 자, 무어의 위치를 보시고 그쪽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길었습니다. 네. 오케이. 열렸어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슈팅. 네. 자, 이런 중거리 슈팅을 또 이제 캐치를 하고 거기에 또 발을 뻗느냐의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거리 슈팅 방금 때렸을 때 당시에는 가깝지 않아서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딱 모션은 취하지 않았는데요. 기성용. 자, 붙어야 돼요. 자, 넘겨줘야죠. 자, 무어. 아, 좀 길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크로스 라인. 자, 열렸어요. 자, 어깨 동무하지 말고. 네, 뺏겼어요. 좋아요. 자, 크로스 올렸어요. 아, 네. 무어보다는 최진철 선수가 좀 더 가까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무어 선수는 네. 지금도 정확한 패스 모습입니까? 네. 후방 빌드업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고 플러스로 수비력도 우수하고 상당히 이제 청소기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스피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거 빼면은 이제 스피드 좋은 선수를 무호의 짝으로 만나게 해준다면은 무호의 능력이 또 좋게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